견디면 안 되는 거야. 오늘은 오랜만에 반말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하는데 사실 초반에는 되게 어색했거든. 근데 이제는 좀 할만한 것 같아. 먼저 오늘은 최대한 신상이나 내가 한 번도 안 써본 제품들을 쓰려고 좀 뉴 아이템들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직접 얼굴에 발라보면서 어떤지 첫인상을 간단하게 한번 말해보려고 해. 내가 나름 반사판에 깐다고 깔았는데 100% 자연광이라서 조금 이게 빛이 왔다 갔다 해도 좀만 이해해줘. 우선 이거는 힌스의 이번에 새로 나온 세컨드 스킨 파운데이션. 나는 직접 매장 가서 이걸 테스트해보고 21호를 구매를 했어. 오픈 기념 이벤트로 이렇게 브러쉬를 같이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 얘들아, 패키지가 역시 힌스답지 않아? 너무 예쁘지? 아니 이거 말도 안 돼. 진짜 새삥이다, 새삥. 아니 내가 여기에 지금 뭐가 났다? 근데 우리 언니가 이걸 보더니 욕심 많은 언니 같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씨 이걸 가리고 해야 되나 싶었는데 이미 너네 다 봤으니까 뭐 굳이 그럴 게 있나 싶어서 그냥 찍을 거야. 엄청 얇게 깔아둔 다음 펴바를게. 사실 너네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그 배경에 보이듯 아무튼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진짜 바로 산 옆이거든? 보이지? 뒤에가 그냥 다 초록색이야. 내가 여름에는 여기 밖에 테라스에 나와 있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지금 들리다시피 여기에는 별의별 소리가 많이 나. 막 새소리, 곤충소리, 뭐 다양한 소리들이 나거든? 그래서 요렇게 마이크를 켜놓긴 했는데 사실 내 목소리가 얼마나 잘 녹음이 될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은 너네들이 엄청난 메이크업 스킬을 막 알아간다는 느낌보단 그냥 요 분위기 그리고 그냥 느낌 정도를 봐주면서 같이 조금 더 수다 떠는 느낌으로 영상을 봐주면 좋을 것 같아. 되게 좋은 꽃향이 나긴 하거든? 근데 요거를 조금 인조적이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 같긴 하다. 근데 우선 이게 이름이 세컨드 스킨답게 정말 내 두 번째 피부? 굉장히 가볍게 올라가는 느낌이야. 마무리감은 조금 뽀송한 느낌인데 두껍다는 느낌 없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어. 근데 그만큼 커버력은 아주 높지는 않은 것 같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반말 말투도 100% 내 평소의 말투는 아니야. 누가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이렇게 곱게 차분하게 말해, 그치? 아무리 너네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도 내 앞에, 눈앞에 있는 게 카메라인지라 그런 내 평소의 100% 말투가 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이거 욕심 많은 언니점 요거는 어떻게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컨실러로 가려야 될 것 같아. 근데 우선 피부 표현이 약간 이렇게 고급진 좀 광이 난다. 아까는 그냥 욕심만 많은 언니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차분해진 느낌이다. 그치? 근데 파운데이션 느낌이 요즘 바르기 정말 딱 좋은 그런 느낌이야. 컨실러도 힌스에서 같이 구매했던 세컨드 스킨 커버 컨실러. 파운데이션 커버력이 조금 약했으니까 눈 밑과 여기 전체적으로 좀 양감이 돌았음 하는 곳에 넓은 면적에 아유 간지러워 발라줄게. 그리고 컨실러 브러쉬도 따로 있더라고. 요즘에 하도 화장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브러쉬 쓰는 일이 정말 적어졌거든? 메이크업 하는 느낌 나고 좋다. 아, 나 진짜 옛날에 생각해보면 메이크업 하는 거 진짜 재밌어하고 막 이거저거 색감 조합하고 뭐 그날의 날씨, 그날의 그 기분에 따라서 이것저것 바르고 그러는 거 되게 재밌어 했는데 이게 코시국이라 그런 건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느낌, 옛날의 그 느낌을 찾고 싶어 뭔가. 확실히 컨실러를 바르니까 커버력이 확 올라가네. 아까 나 여기 엄청 칙칙했던 거 알지? 아니 나 진짜 진심으로 요즘 이 다크서클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는 거야. 이게 지금 카메라 앞이라 100% 약간 적나라한 내 다크서클이 안 나오는데 내가 그냥 다크서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림자가 너무 이렇게 푹 패였거든? 그래서 진짜 사람이 정말 이렇게 퀭해 보이고 이렇게 뭔가 안색이 맑아 보이지가 않아. 이게 정말 나한테 오래된 큰 스트레스인데 근데 괜히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예 딱 각 잡고 뭔가 시술을 할까 정말 요즘 딥하게 고민 중이야.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내 주근깨나 여기 핏줄들
요런 게 완벽하게 가려지진 않거든? 하지만 나는 요 정도 남겨두는 거는 전혀 문제는 아니라서 요 첫인상이 굉장히 좋네. 이것도 처음 써보는 브랜드에 처음 써보는 제품인데 Dior Own이라고 되거든? 요 제품이랑 이 브로우 마스카라까지 같은 색상으로 써볼 거야. 근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브로우를 터치를 하는 게 좀 트렌드다 보니까 약간 빼곡히 눈썹을 그린다는 느낌보다는 좀 듬성듬성 그리는 중이거든? 나 요즘엔 눈썹 다듬는 것도 막 엄청 꼼꼼하고 정교하게 다듬는 느낌보다는 좀 삐뚤빼뚤해도 그 자연스러운 브로우의 모양이 좋아서 요즘에는 한 50% 정도만 이렇게 다듬고 있어. 아까 말했던 디아온. 근데 약간 속 시원하게 굉장히 양이 잘 묻어나와. 뭐 이제 헤어 컬러랑 얼추 비슷해진 것 같지? 그리고 쉐이딩은 요거 페리페라 잉크브이 쉐딩 3번 헤이즐 그레이. 내 피부색이랑 가장 잘 맞을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 이번에 요거 민스코 언니가 페리페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요 브러쉬도 같이 만들었대. 근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걸 알고 있거든? 그래서 한번 어떨지 좀 약간 나도 기대가 된다. 난 조금 더 큰 사이즈 브러쉬로 노즐 쉐이딩을 먼저 해볼게. 브러쉬가 굉장히 이렇게 후들후들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깔아놓은 게 절대 벗겨지지는 않을 것 같다. 피부에 댔을 때 자극이 하나도 안 돼. 그다음에 요거를 여기까지 쓸어서 한번 전체를 다 덮어줄게. 조금 더 작은 브러쉬로 제일 진한 컬러 있지? 코끝 같은 데를 좀 조각 쉐이딩을 해볼게. 팟 왔어? 인사하자. 오잉. 안녕. 인사해. 파사 인사해줘. 안녕. 싫어? 좋지? 좋다고 해. 괜히 놀아달라고 왔으면서 꼭 저렇게 안으면 싫어한다? 브러쉬가 작아서 컨트롤하기가 되게 편하다. 그래서 여기 밑에 애교살 부분도 한번 지나가지고 멀리서 보면은 코가 확실히 좀 살긴 살았지? 오늘 아이섀도우는 요거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새로 나온 거 플라워 북이라는 약간 봄 느낌 물씬 나는 요 컬러들을 사용을 해볼 거야. 근데 정말 핑크 공주 같은 느낌의 그런 팔레트거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핑크 느낌이 가득한 아이 메이크업보다는 좀 이렇게 톤이 좀 다운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랑 요 밑에 컬러를 중점적으로 써볼 생각이야. 우선 여기에 있는 요 런언큘러스라는 가장 피치피치한 요 컬러로 한번 깔아볼게. 우선 베이스를 깔고 오늘은 립을 약간 붉은 컬러로 좀 힘을 주고 싶거든?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은 좀 간단하게 가고 립에다가 힘을 빡 줘볼게. 반대편도 조금 넓게 깔아줘. 언더도 조금 넓게 깔아줄 거야. 이렇게 그럼 살짝 붉은 느낌이 나지. 여기 갈색깔 플라워 루트라는 컬러와 이거 뭐야? 피오니 핑크. 이건 살짝 금펄이 섞여 있거든? 이거 두 개를 섞어서 그다음 같은 걸로 여기 눈 앞꼬리도 살짝. 그 다음 제일 진한 로즈시드라는 컬러로 오늘은 눈밑 음영을 조금 많이 주고 싶어. 그래서 여기 눈밑 점막을 좀 진하게 올려준 다음에 오늘은 좀 붉은 컬러를 사용했기 때문에 눈이 부어 보이거나 약간 덜 입체적이어 보일 수 있거든? 그래서 꼭 삼각존을 제대로 메워줘야 돼. 그래서 여기 밑에를 이렇게 잘 풀어주는 거야. 나는 좀 특이한 눈이라고 들었던 게 내 눈 있지? 여기 점막이 끝나는 건 살짝 올라가 있거든? 근데 이 눈이 눈 자체에 그 뭐라 그러지? 접히는 곳? 그게 되게 많이 쳐져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내 눈을 조금 쳐졌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여기 삼각존 안 채운 곳은 끝에가 이렇게 눈이 올라가. 그래서 더 꼬막눈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삼각존을 터줘야 내 눈꼬리에 맞춰 좀 더 확장돼 보이는 느낌이 있어. 확실히 다르지.
그래서 나처럼 눈매는 살짝 올라갔는데 눈꼬리가 많이 처진 요런 사람들은 요 팁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 이렇게 아랫점막 메꾸고 끝에를 일자로 삼각존을 채워줘. 위에도 같이. 사실 눈 앞머리는 터질 때도 있고 안 터질 때도 있는데 오늘은 내가 원래 가진 이 뾰족한 느낌을 좀 살리고 싶어서 굳이 이렇게 많이 트지는 않을게. 요 정도로만 하고 요거는 스틸라에서 보내주신 스틱 섀도우거든? 약간 분홍펄이 들어가 있는 컬러라서 요거를 눈 앞머리랑 살짝 여기 위에 눈두덩이에 포인트로 발라볼게. 얘는 스틱 섀도우라서 그냥 눈 밑에 살짝 힘을 좀 빼고 요렇게만 발라줘도 예쁘거든? 아주 살짝 올라간 정도? 눈동자 가운데도 올려서 살짝만 손으로 블렌딩 해줄게. 이게 키튼이라는 컬러인데 이게 워낙에 유명한 컬러잖아. 왜 유명한지 알겠다. 얘는 막 분홍 느낌이 아니라서 되게 영롱하고 예쁘다. 그리고 아까 그 페리페라 이걸로 큰 턱 쉐딩부터 먼저 해줄게. 사실 나 만년 몸무게가 거의 지금 한 3, 4년째 비슷해.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내가 살이 빠졌다는 거야. 몸무게가 같은 이유가 아마 근육이 빠지고 체지방이 늘어서 비슷할 것 같은데 너네들도 영상에서 간혹 가다가 요즘 살 빠지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댓글이 달리거든?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거는 그냥 얼굴 살이 빠진 거였어. 그래서 내가 요즘에 여기 광대 있지? 여기를 더더욱 신경 써서 깎아주고 있어. 이게 얼굴 살이 빠지는 게 여기 밑에가 여기가 점점 빠지는 거거든? 여기 관자놀이랑. 그래서 관자놀이 들어가고 광대 나오고 여기 밑에가 팍 깎이면 그때부터 약간 얼굴 살이 빠져 보이고 약간 좀 퀭해 보이고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고 그러거든. 사실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얼굴 살이 없는 편은 아니라 막 노안은 아닌데 그래도 이게 또 신경이 쓰이대? 그래서 요즘에는 여기 광대를 열심히 쳐주고 있어. 갑자기 조카가 왔어. 내 조카 제대로 처음 보지. 야, 이건 건들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이거 봐라. 이거 너야. 뭐야? 이거는 아리따움 블랙 펜슬 라이너인데 내가 요즘에 블랙을 진짜 안 썼는데 오늘 어차피 라인은 진짜 살짝 그릴 거라서 블랙을 한번 써보겠어. 저게 눈 뒤집어 까는 게 보기 숭한 장면이야. 그리고 정말 살짝만 아주 얇게 그릴게. 특히나 블랙 라이너를 그릴 때는 더더욱 얇게 그려줘야 나는 내 눈이 답답해 보이지 않거든? 오늘은 내 눈꼬리 따라서 요렇게 거의 앞엔 안 그리고 뒤에만 살짝 빼서 그렸거든? 그래서 내가 진짜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좀 한번 다이어트라는 걸 해볼까 하거든? 근데 난 길게 못하겠어 정말. 사실 내가 이거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10대 때는 진짜 혹독한 다이어트를 해본 경험이 있거든? 왜냐면 내가 중학생 때 미국을 갔잖아. 나는 안 찌는 체질인 줄 알고 초콜릿 쿠키랑 막 그 라이스 크리스피인가? 그거를 엄청 먹다가 내가 3개월 만에 8kg가 찐 거야. 8kg에서 거의 9kg? 여학교를 다니기도 했고 그때 겨울이었고 그래서 항상 교복을 입었어. 그래서 내 몸매의 변화를 이렇게 내가 스스로 이렇게 주의 깊게 관찰을 못했던 거지. 마스카라는 그냥 내가 원래 쓰던 거 쓸게. 요거 데이지크 무드원 마스카라 롱앤컬 블랙 컬러. 얘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약간 살이 확 쪄버렸거든? 다이어트를 뭐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랐고 이래서 그때는 진짜 무식하게 진짜 굶어가면서 막 울면서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살이 쪘는지 모르겠다며 진짜 극단적으로 막 살을 뺐거든. 운동도 엄청 하고 뭐 덴마크 다이어트 뭐 원푸드 다이어트 별의별 걸 다 해봤어. 내가 10대 때 운동을 미친 듯이 한 덕분에 좀 기초 대사량이 높은 편이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운동을 아예 안 해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절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혼맥도 좋아하고 뭐 와인 뭐 주종 가리지 않고 막 반주나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아 물론 뭐 친구들이랑 마시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진짜 그 윗배는 없는데 아랫배가 이렇게 점점 술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 꼴보기가 싫어. 그래서 내가 하이웨스트에 크롭을 많이 입는 이유가 나는 딱 윗배만 보이면 그렇게 살이 이렇게 많이 얘가 있나? 라는 느낌을 못 받을 거야, 사람들은. 왜냐면 거기가 내몸 중에 가장 마른 부분이거든. 근데 이제 아랫배가 공개되는 순간 갑자기 정말 동그란 배가 나와, 이렇게. 그게 그렇게 별로 신경이 안 쓰였는데, 아, 요즘 들어서 좀그 아랫배가 너무 진짜 꼴보기가 싫더라고. 아, 안 되겠다. 빼야겠다 싶어서 식사 대용으로 먹는 단백질 쉐이크? 이런 것도 뭐 알아보고 있고, 다시 운동을 시작하려고. 내가 다음에 이런 다이어트 관련된 얘기를 할때꼭 무언가 성과를 좀 이뤘으면 좋겠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메이크업 색감이 정말 많이 날라가. 어쩔 수 없다. 오늘은 그냥 이 푸릇한 바이브를 즐겨줘. 그다음에 블러셔는 요거 스틸라 걸 갖고 왔거든. 서울 셀렉션이라는 엄청 뽀용뽀용한 요런 핑크 컬러야. 요거를 여기 앞볼에 올려줄게. 확실히 요렇게 앞볼에 올려주면 좀더 약간 상콤상콤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 같아. 너네들이 오늘 나좀 상큼하고 싶다. 나는 좀 귀엽고 싶다 할 때는 요 영역에다가 한번 블러셔를 발라봐. 그러면 그런 느낌을 얼추 비스무리하게 낼수 있을 거야. 요거 서울 셀렉션 요거 컬러 되게 예쁘다. 이제 립. 내가 아까 립에다가 힘을 준다 했잖아. 이렇게 립은 포렌코즈 거 오늘 사용할 거야. 요거는 러디라는 컬러거든. 우선 기본 컬러로. 향이. 이거 옛날에 먹던 그 사탕 맛인데? 기본 컬러로 깔아줄게요. 이게 이름이 뭐 타투 틴트였는데, 타투 된 것만큼 엄청 착 밀착된다. 요렇게 발라주고. 마이크가 잠시 꺼졌었어. 어떡하지? 새 소리가 엄청 들어갔겠는데? 아무튼 요거는 버드라는 컬러야. 약간 레드기가 낭낭한. 안쪽에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게 완전 입술에 피팅되거든? 그래서 지속력은 진짜 어마무시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만큼 매트할 수도 있으니까 꼭 립밤 잘 발라주고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이 컬러 어때? 괜찮지? 오, 아주 아주 좋은 선택이었어. 오, 머리는 풀러보자. 옷은 이거 나시를 입고 왔거든? 이렇게 절대 입고 나갈 건 아니고 지금 인트로를 찍는 용으로 한번 입어봤어. 사실 오늘은 이 메이크업에 맞게 좀 색감이 좀 통통 튀는 이런 팝한 컬러를 골라봤고 최근에 내가 진짜 실버만 엄청 꼈거든? 근데 진짜 오랜만에 이런 골드 링기걸이를 껴봤어. 사실 나는 오늘 반말로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편안했거든? 너희들은 어떨지 모르겠다. 오늘은 좀 메이크업 위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음에는 내 개인적인 얘기나 너희랑 이렇게 소통을 할 때도 좀 반말을 하면 아마 너희들 나이 더 가깝다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아무튼 오늘 영상도 봐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난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 우린 다음에 만나자. 그럼 안녕.